시장 전체 상황 자체가 아주아주 훈훈합니다.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알트들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갑자기 10만 달러 터치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주요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알트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죠. XRP, 에이다, 아발란체, 스텔라루멘, 심지어 폴카닷까지도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트 순환매 양상이 사실상 펼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10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죠. 거의 10만 달러 턱 밑에서 살짝 지금 저항 맞고 있는데 9만 8천 달러 주변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방향성을 세팅을 하게 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이 빡센 수준의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서, 과연 이 조정을 앞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까? 언제쯤 조정이 올까? 이번 한 주를 관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9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드디어 60%대 아래로 다시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빠져도 알트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과연 진짜 알트 시즌이 도래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될 것인가 살짝 좀 짜릿함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터 ETF가 두 배, Monthly Reset Bitcoin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두배 레버리지, 월간 두배 비트코인 성과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점들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하나의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나면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혁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 479억 달러 규모를 지금 보이고 있고 48만 개를 진작에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것도 이제 약간 올드 패션드 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진 게 아니라 방향성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될 법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래들이 괜히 생각 없이 할 일이 없어서 돈 때려가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98,300달러 신고가 달성했을 때, 그럴 때도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가격 수준을 타깃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현물 가격 시세가 엄청난 숫자이긴 한데, 뭔가 추가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스톤의 설립자 마르친 카즈미에르 차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가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자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다. 특히 수백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해온 금과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고작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후발 주자들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 15년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시간인데 이 15년 동안 누군가는 전혀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도 많고 누군가는 그걸 또 기회를 처음에는 잘 잡았으나 1, 2년 버티다가 매도해서 누군가는 또 피자 두 판으로 갈아치우고 그렇게 또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백 년 동안의 가치 저장 수단을 해온 금과 버금가는 디지털 금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얼리 어답팅 단계의 초기는 아니죠. 그런데 레이트 얼리 어답터로서의 어떤 우리의 포지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젤 그린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양반은 워낙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이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관들의 관심을 역대 최고조에 달했고 대중적인 도입을 뒷받쳐주는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안 그래도 확대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사이히트. 나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 전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재밌어요. 1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10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때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자산으로서 사들일 때 재밌는 지점 이런 거죠. 뭐 한두 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개 단위로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예정이고 공개 시장에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보유량을 늘려나갈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기 보유, 공개 시장. 와, 땡큐. 이런 생각 드는 거 어쩔 수 없죠.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어큐어엑스, 여기도 나스닥 상장 제약기업인데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자산군으로 수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강력한 준비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재밌는 멘트입니다. 준비자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트럼프가 지정을 할 거니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요번 사이클 재미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숫자 너무 재밌어요. 이 100만 달러 규모? 야, 이거 얘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호스 세라퓨틱. 여기도 재밌죠. 나스닥 상장 제약기업인데, 기업 재무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기로 했고, 역시나 100만 달러 이사회 승인 받았다. 100만 달러가 유행이 되면 참 좋겠어요. 각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1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게끔 이사회 승인 받았지롱 뭐 이렇게 막 잇따르는 이미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재무 다각화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지금 커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빨 많이 털고 다니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에 상당한 레버리지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곧 10만 달러를 돌파하겠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의 하락폭은 더클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다시 회복돼서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오면 조정폭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수준 평균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40% 이상 빠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오면 한 20, 30%대 정도 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해서 뭐 10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이 올지, 뭐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12, 3만 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이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를 기준으로 20에서 30% 조정이 오면 얼추 8만 달러 언저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 조정, 저도 이제 조정 때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 지금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CNBC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막 무시하고 무조건 막 몰빵하고 막 이렇게 비투하고 이러면은 인생 난이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뭘 하든 분할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지 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이렇게 데미지 없이 좀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처럼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 이런 거, 인생 난이도 높아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 나오기 시작할 때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조정의 시점이 언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수 없고, 다만 뭔가 와도 이상하진 않다. 뭐이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앞으로 이제 강세장 사실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하게 대응하면 나중에 대응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더 전폭적인 얘기를 해요. 10만 달러 주변에 많은 공매도 주문을 지금 볼수 있고, 마켓 메이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문을 할수 있도록 그 영역을 늘릴 것이다. 공매도는 모두 정리되고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6천 달러에서 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켓 메이커들이 트레이더들 당하게끔 시장 조작을 할 거라는 거죠. 숏 스퀴즈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11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10만 달러 주변에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만 8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후반, 이 구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켓메이커의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닥터 프라핏 아저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켓메이커들이 가격을 10만 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더 많은 숏포지션 쌓이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다. 그런데 숏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의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등 모멘텀 삼아서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10만 6천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 얼추 뭐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반복적으로 보여왔던 이 조정폭 정도는 보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할수 있는 거죠. 제이 트레이더 앨런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은 월간 차트에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 더갈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달러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지금 막 15만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연말에 15만 달러가 될까? 좀 너무 빡센데? 싶기도 한데, 되면 어떨까? 너무 좋겠죠. 쌍머니 리잘드, 비트코인은 언젠가 되돌림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다섯 번째 파동은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구간에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터 프라핏 아저씨랑 설명의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얼추 11만 달러,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는 되돌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뭐 방구석 분석가들 포함해서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신중하게 바라보고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크립토 타이탄 주간 차트예요.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이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내가 이 패턴을 5만 8천 달러 때 공유했던 거 기억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반 재밌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이 3만 6천 달러에서 3만 8천 달러에서 어리버리치고 있을 때눈 깜짝할 사이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4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달러 이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추 10만 달러 부근 갔다가 8만 달러 때까지 갔다가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뭐 9만 달러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패턴. 예, 지금 뭐 숫자 자체를 때려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 패턴, 흐름, 반복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클 반데포페, 거시경제의 환경이 암호화폐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하반기 상황이랑 똑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이 메인 플레이어였죠.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할 때, 이게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줬던 상황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